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내일 1월 22일 75회차, 75회차 풍물 옥션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바람은 찬데 화창하고요. 하여튼 기해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경자년 좋은 일들 있기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 또 어떤 분들이 와서 어떤 재능을 펼치고 또 알리고 또 즐거운 시간 같이 하실지 저도 궁금합니다. 오늘은 뭐 설날이고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함지방? 함지방 몇 개 좀 한번 둘러보고 내일 행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경매장 그리고 사랑방 같은 이야기가 있는 경매장 곱창 풍물 옥션입니다. 자, 좋아요, 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떡판 같아요. 위에 이렇게 시루떡 같은 거 이렇게 잘 놓아가지고 제사 같은 거 지낼 때 올려놓는 떡판 같은데 요즘에는 뭐 이런 용기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DP 용품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뭘까요? 이것도 함지박인데 어떻게 잘 깎아졌는데 나무다 보니까 세월의 흔적들이 좀 있고요. 이렇게 갈림 현상들이 있는데 이건 좀 기계로 깎은 것 같아요. 그죠? 최근에 연대가 오래돼 보이지는 않고요. 이런 것도 훌륭한 DP 용품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세월이 깊진 않는데 누군가 또 이렇게 색을 칠해서 디스플레이 용품으로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팔각인가요? 이런 것도 요새 뭐 다이소 같은 데서는 이런 물건 살 수 없잖아요. 자, 거창 풍물 옥션에서만 볼 수 있는 그렇게 오래된 물건 아닌데 훌륭한 소품이 될 것 같습니다. 49년 전에 썼을 것 같은 식탁 오칠이 잘 돼 있는데요.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흠도 있고 덧칠하고 일단 뭐 찻상이 됐든 간단한 소품을 진열할 수 있는 다이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인형 같은 거 안 그러면 뭐 수석 도자기 같은 것도 올려놔도 이쁠 것 같고 이건 뭘까요? 이것도 다 용기죠? 뭐 옛날 벌써 30-40년, 40-50년 전에만 해도 썼던 용기, 함지, 손잡이가 돼 있고요. 이건 그래도 어느 댁에서 썼던 흔적들이 좀 남아있네요. 이런 함지도, 함지박도 잘 디스플레이 하면 이렇게 해서 뭐 안에 그림을 넣어놔도 이쁠 것 같고요. 그죠? 안 그러면 솜씨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든 켈리를 쓰든 이거 자체로 벽에 걸어놔도 뭐 운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위로 올라가서 또 몇 가지 더 볼까요? 자, 갤러리 휴로 출발! 이거 소개 안 드렸구나. 우리 또 하나의 명물인데. 자, 이게 뭘까요? 뿌리 하나 달려있는 도깨비인데. 도깨비. 예, 시원하게 웃고 있습니다. 근데 아름다운 예술품이 남아있고요. 이것은 제가 뭐 꽃을 안고 있는 소년? 뭐 꽃을 든 소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커피와 앤틱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갤러리 입니다. 어서오세요. 여기 상자가 몇 개 준비되어 있네요. 볼까요? 이것도 이제 세월의 흔적이 있어서 좀 이렇게 땜도 하고 이랬는데 요거 이제 옛날에 쌀이나 곡식 같은 것을 요 안에 넣고 씻고 요렇게 이르면은 아마 여기에 돌이나 흙 같은 게 걸러졌던 것 같아요. 자, 함지 이쁘네요. 그리고 요건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상태가 좋은 상인데요. 아마 옛날 같으면 이게 이제 한 그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딱 해서 상을 갖다가 음식을 올렸던 2인이 쓰시기에는 좀 그렇고 할아버지나 할머니한테 따로 복상을 차려줬던 상 같아요. 자, 그리고 요 좀 특이한 함지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릴게요. 무슨 나물까 싶은데 이렇게 느낌이 살짝 거칠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주 좋은 함지박 연대도 있어 보이고요. 사이즈도 이쁘고
제가 최근에 봤던 함지박 중에서는 최고 자연스럽고 예쁜 것 같아요. 자, 멋진 소나무를 이렇게 짜구 같은 걸로 찍어서 깎아서 만든 함지박 같은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많이들 보셨을란가 모르는데 요것 같은 경우도 함지박에 이렇게 다리를 잘 달아서요 멋지게 소품을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간단하게 유리 하나 깔아서 차 테이블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쁜 함지박 소품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상? 재밌는? 자, 화조도가 잘 양각으로 그려져 있는, 자, 이것도 소반 상인데요. 멋지네요. 그림 이쁘고요. 자, 그럼 찻상으로 쓰면은 아주 재미있는 새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소반입니다. 안녕. 너는 무슨 노래를? 피아노, 첼로. 가족이, 예, 노래를 부르네요. 자, 멋진 근대사. 자, 까치까치 설날은 돌아오고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는 고창 풍물옥션입니다. 가고 싶은 경매장. 자, 나만의 보물찾기 추억여행 고창 풍물옥션으로 놀러오세요. 그리고 설 명절 잘 준비하시고요. 고창 풍물옥션은 설날에도 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